의료민영화 중단과 국민건강보험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이 없는 유일한 정부.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이 없는 유일한 정부이자 긴축을 내세워 건강보험 보장성을 오히려 낮추려 하고 있다. 따라서 22대 국회는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첫째, 건강보험 정부 지원 일몰 조항을 폐지하도록 법을 개정해 정부 지원을 항구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비슷한 사회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정부 지원율을 현재 14% 수준에서 최소 30%로 끌어올리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의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둘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떨어뜨리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비급여를 통제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필요한 비급여를 지속적으로 급여화해 왔지만 언제나 새롭게 진입하는 비급여 때문에 보장성은 강화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얼마 전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초로 혼합진료 금지가 정부 정책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민간보험사의 손해를 줄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협하는 전면적 혼합진료 금지는 도입하지 않으려 한다. 비급여가 존재해야 사람들이 비싼 민간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이다. 민간보험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회라면 전면적인 혼합진료 금지를 입법해 비급여를 통제해야 한다.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법안들을 개정 폐기해야. 22대 국회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법안들을 개정 폐기하는 것이다. 이미 전임 정부들과 윤석열 정부에서 민간보험사, 대형병원 자본, 의료산업 자본을 위한 의료민영화가 추진돼 와서 그동안 국민 반대에 부딪혔던 정책들이 입법화되거나 행정부가 법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22대 국회는 그동안 입법화된 의료민영화 법률들을 폐기 또는 개정하고 의료민영화를 막을 법안들을 입법화해야 한다. 먼저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이뤄졌다. 정부와 보험사들은 가입자 편의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본질은 요양기관에서 진료정보를 보험사로 전자전송해 보험사의 환자 건강정보 디지털 축적을 돕는 것이다. 정부는 전송대행기관조차 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인 보험개발원을 지정함으로써 이제 보험사들이 환자들의 모든 진료정보를 장악할 수 있게 됐다. 이 법 개정은 보험사들이 오랫동안 원한 것이었는데 이들이 진료정보를 원하는 이유는 이를 이용해 환자 개개인을 식별해 보험 가입갱신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금 지급 거절 등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도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로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이익이 될 리 만무하다. 22대 국회가 개정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관심이 없고 민간보험사의 이윤만 관심.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 법들을 무력화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기업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 쌓여있는 진료정보와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수집되는 개인생활건강정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 공공기관의 건강정보를 통째로 전송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 동의를 받는다지만 의료기관과 환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동의가 보험사들의 장벽이 될 수는 없다. 개인이 민간보험사 등 제3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전송할 권리라 칭하는 제3자 전송 요구권이 바로 이것이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기업 개방과 디지털 헬스케어법 의료민영화 악법.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민간기업 개방과 디지털 헬스케어법은 심각한 의료민영화 악법으로 22대 국회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할 수 있게 허용한 것도 민간보험사를 위한 의료민영화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던 건강증진, 예방, 건강상담 등을 민간기업이 영리적 목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 영역을 침범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과도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 2009년, 2010년에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입법을 우회해 행정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인증제라는 형태로 입법을 거치지 않고 상업적 건강관리서비스를 거의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건강관리 인증제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대형 병원을 끼고 있는 보험사들, 플랫폼 등 테크 기업들 빅5 병원이다. 건강관리 서비스 허용은 대형 병원 쏠림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으로 지금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1차 의료를 더 황폐화시킬 수 있다. 의료판 배민이 중개 플랫폼 시장을 장악할 것.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진행된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 조사는 이뤄진 바 없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해숙 전 의원은 비대면 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게다가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민간 영리기업이라는 문제가 있다. 민간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게 되면 의료비가 폭등하게 될 것이고 부담은 환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실제로 무료 서비스로 시작한 진료 예약 플랫폼 똑딱이 유료 서비스로 전환됐다. 나중에는 의료판 배민이 중개 플랫폼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의료판 배민을 민간 보험사들이 소유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플랫폼의 건강정보 축적 문제에 있어서도 최소한 비대면 진료 중개는 정부가 책임지는 공적 플랫폼이 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재난과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전면 법제화해서는 안 된다.